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자, 왜 공무원이 자신 월북했다고 이렇게 상황이 왜곡 조작돼 갖고 나왔는지, 그리고 음인 북송을 한 것도 왜 이 조사를 3일 만에 중단하고 바로 북한으로 추방했는지, 자,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북한에다가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고 거기 USB에 원전 관련 자료를 집어넣었다 하는 의혹을 갖고 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갖다 줬다고 하는 USB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신경제 구상,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체부터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 USB 내용, 특히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자료에 들어간, 이 USB 안에 들어간 자료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분석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이걸 알아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원자력 발전 관련 자료가 들어갔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2018년 판문점 회담한 뒤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이 문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료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하니까 감사하기 직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근무하는 방에 휴일날 저녁에 심야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다 삭제했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사무실에 가서 그것도 밤에 몰래 삭제했다는 건 뭔가 쓰지 말아야 할 것, 알려지면 곤란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 아닌가. 거기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도 같은 아주 중요한 군사 기밀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기밀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김종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의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산자부는 내부 검토 문건이라고 말했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참모들도 남북 경제협력 재언이 담겼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USB 내용의 공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게 몰래 전달됐다 하는 것을 놓고 자, 이게 바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 아닌가, 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은 몰래 한 것이 너무나 많다. 특히 북한의 이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도 자, 안대를 하고 포박해서 몰래 보내려고 하다가 그것 또한 카메라 기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북한에 내려왔던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밝혔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동안 이 많은 빚 때문에,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최근에 국방부와 해경에서는 자진했다는 근거가 없다, 또 이렇게 뒤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의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 특히 대북 관계에서는 이렇게 속이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USB로 왜 갖다 줬을까? 문재인이가 USB로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중요한 군사 기밀이 들어있길래 직접 그것도 김정은의 손에 쥐어줬을까? 이게 아주 국가 기밀을 줬다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극심한 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 뭐 기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 이미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그래서 이 그 원자력 무기를 만들어 온 북한이라면
원자력 발전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기술진이 가거나 USB에서 설계 들어와 넘겨주면 그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다방면으로 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 문재인이 김정은에 넘겨준 이 자료가 바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국정원은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전후로 해서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그리고 김영철 북한 통일 전선 부장, 이 김영철은 바로 천안함 폭침의 주역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남북 한 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정상회담 할 때 대한민국은 북한의 정상회담 할 때마다 뭔 대가를 줬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때는 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돈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 돈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게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가 되어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뭔가 이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서훈과 그리고 김영철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라인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지원했고 어떻게 지원했고 어디로 갔을까, 지금 이 검찰도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규명한 한 2조 원대의 자금이 중국 과 러시아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 하는 정황이 있는데, 자, 이게 불명하다는 하던 겁니다. 유령 회사도 끼어 있고 가운데 2조 원대의 돈이 자 뭐 이 중국과 일본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갔다면 혹시 러시아를 통해서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바로 일본을 통해서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과 관련해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많고, 특히나 이 임종석은 계속해서 이 중동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그것도 문재인의 특사를 자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동에 방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거기는 이제 북한과 대사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다 북한에 뭔가 지원해주고 북한에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 자, 이걸 지금 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자, 박지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의 비밀 접촉 내용을 흘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려는 안보 자유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지금 소환이 임박했고 다음 주점에서 박지원에 대한 소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안보 자유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쪽에서 북한에 지원하거나 또는 북한에 우리 귀순한 어민들을 추방해가지고 거기서 채용되게 했다면 이거 자체가 안보 자유행위였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쪽에 무장을 해제한다거나 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이런 것 자체부터가 안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그 시스템 그 연결 고리 이거를 조사하는 걸 가지고 박지원은 지금 안보 자유행위라고 하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에 넘어갔던 USB까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이 갖다 바친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